안녕하세요. 69절 영어 성경 구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NIV 영어 성경 2011년 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자,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요. 누구든지, 자, whoever, 누구든지인데요. 가지고 있는 사람, my command. command인데요. command. 자, 복수형으로 나의 계명들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자, 이게 이제 동사 첫 번째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킨다. keeps. 자, 이게 단수로 써서 has, keeps 두 번째 동사입니다. 지키는 사람. 그것들을 이 그것들은 바로 여기 있는 commands입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자,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 지키는 사람은 이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기 관계대명사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다. 자, 이거 한글 성경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끝났죠.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여기서 끝났는데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한번더 설명을 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 한번더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더 설명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 지킨다는 요 표현만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영어 성경을 보실 때 좋은 점이 바로 이렇게 좀더 말씀을 자세하게 또볼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여기까지 주어 부분입니다. 나의 계명을 누구든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The one who, 아까 여기 똑같은 구조죠? 여기 관계되면서 꾸밉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the one, 어떤 사람이에요. The one who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will be loved. 자, 여기 이제 동사로 뭐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 그죠? 바로 나의 아버지, my father에 의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여기 주어고요. 동사.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역시 사랑할 것이다.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들은 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겠죠. 여기서 이제 수동으로 됐지만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역시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사 첫 번째고요. and로 처리해서 두 번째 동사가 또 나오죠. 나도 보여줄 것이다. 나 자신을. 그들에게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나 자신을 그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보여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요 밑에만 읽어보겠습니다.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I show myself to them. John 14:21.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show myself to them. 예, 자꾸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